증시 양시장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각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왔지만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오늘 시장 강달러 기조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 큰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적 리스크, 이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다라는 소식 속에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훈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트럼프 관련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트럼프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대통령의 기회로 바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클러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펜실베니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에 치열한 사실 경합주이기도 한데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면서 그 영향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른쪽 귀에는 상처를 입었지만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11월 대선에서 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를 흘리면서 잠깐만을 외치고 보시다시피 주먹을 들고 파이트, 싸우자라고 세 차례 정도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이 탄생을 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사건 이후로 방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하루 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보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은 70%였고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은 18%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기조가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 관련주들이 일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립토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2%,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가 7%, 위젯트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이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LIG 넥스원 15%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든 누가 되든 간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LS 일렉트릭도 5%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모로 크립토 관련 종목들,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KB증권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다면요.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타난 이후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힘을 현재 쏟아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앞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일정들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확정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부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7일에는 비트코인의 컨퍼런스에서 30분간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2차 토론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연설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LG엔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2024년 대선에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IRA 법안이 폐기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IRA 법안이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시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라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는 변화가 예상되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현재 에너지원은 태양광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IRA 법안을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우려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리고 IRA 관련 법안이 바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현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테슬라와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빅팬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이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친트럼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다면은 이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픈 AI 챗 GPT 개발사죠. 오픈 AI가 2027년 소형 모듈 원자로의 전력을 충당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샘 올트먼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 오클로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요. AI 데이터 전력을 이 SMR로 충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1호기를 2027년에 건설할 예정인데요. 기존 원자력 발전과 비교했을 때 우선 부지가 정말 조금 들어간다라는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수십에서 수백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한 반면에 지금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8,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만 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땅으로도 원자로 그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2026년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이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글로벌 곳곳에서는 이러한 전력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형 모듈 원전은 왜 이렇게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소형 모듈 원전은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그리고 냉각제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로 일체화한 원자력을 뜻합니다. 300MW 이하의 출력을 하는 소형 원자로를 말을 하는데요.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중대사고 확률이 10억 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부지가 적게 사용되고 공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건설 비용이 굉장히 적다는 것, 가성비가 좋다라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부지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그 전력이 필요한 사용처 인근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말 그대로 부유식, 이제는 바다에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국내는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K조선, K원전 이 두 가지의 기술력이 지금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합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K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다양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우선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을 받으면서 올해 3월에는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 기구가 설립이 됐고요. H대 한국 조선해양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할 정도로 지금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유식 SMR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집안이나 바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서 공사비가 SMR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원전 기업과 조선사, 발전사 이 표준화되고 모듈화된
제작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예산을 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 하나를 더 설치하고 싶을 때 바다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기술력으로도 쓰나미에도 안전할 정도로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과 원전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나오고 있고 오늘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전 강국 그리고 조선 강국을 넘어서 이 두 가지를 합한 부유식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